불판 위에 불을 피운 후 다짜고짜 쏟아붓는 것은 이건 제철을 맞아 한창인 겨울철 별미 굴 아닌가요? 요수의 특산물 굴전의 굴입니다.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굴구이. 뜨거운 불 위에 10여 분 동안 익히면 저절로 껍질이 벌어지는데요. 잘 익은 굴은 고소한 냄새가 먼저 반긴다죠. 맛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두 번 뒤집은 후 타기 전에 재빨리 껍질을 까서 먹는 것이 관건. 요 탱글탱글한 굴맛이 손님들 입맛은 어떨까요? 아우, 없어서 먹습니다. 겨울맛 기다립니다. 여자 뭐 피부 유무는 좋다고 남자도 밤에 좋다고 뭐 말은 그런데 먹어보고 느껴봐야지. 그냥 말로 해갖고는 안 되지. 그 각자 틀린 게 몸에 반응이 오는 게 틀리니까. 그러니까 아버님도 느끼셨어요? 느꼈다고. 그래도 왔대요.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한 겨울 보양식 굴. 갓 채취한 굴을 구우면 쫄깃한 식감과 깊은 바다 향이 일품이라는데요. 가게가 인기 있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게의 또 다른 인기 비결은 바로 아내의 손끝에서 나오는데요. 싱싱한 굴을 아낌없이 듬뿍 넣어 만드는 것은 기본. 여기에 10여 년 경력의 손맛이 더해지면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1등 공신 아내표 굴전이 완성됩니다. 사전 나왔어요. 워낙 인기가 많아 만들어지면 바로 손님상으로 나가는 굴전. 우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한입 베어 물면 굴 내음이 입안에 가득 퍼진다네요. 싱싱하고 맛있어. 일단은 바다에서 바로 채취한 거라 맛있어요. 가게 앞바다에서 바로 건져 올린 싱싱한 굴을 주문 즉시 조리하는 아내 원칙 때문. 하지만 바로바로 음식을 만들어내는 일이 쉽진 않을 텐데요. 원래부터 이렇게 요리를 잘하셨나요? 처음에는 못했죠. 10년 전에는. 저도 음식 잘 못해요. 못하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늘고 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저 평범한 주부였던 아내가 굴 요리의 고수가 되기까지 그간의 노력은 음식의 맛으로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굴 돌솥밥부터 굴죽, 굴무침 등 다채로운 굴 요리로 유명해진 가게.